혈당 낮추는 비법, 집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혜민한 의사가 셀프 혈당 관리 비법 알려드립니다. 6가지 혈당 관리 비법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맨발걷기 열풍이 불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걷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의 당뇨 환자분들이 맨발걷기를 해서 좋아진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에게 진료를 받는 당뇨 환자들은 맨발걷기를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합니다. 제가 할 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권하기 때문이죠. 실제 한약치료만 하는 것보다 맨발걷기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고 빠르기에 권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리고 감사하게도 70% 이상의 저의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맨발걷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잘 관찰해보니 맨발걷기를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호전된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수면이 좋아집니다. 불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장애는 대부분의 당뇨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중간에 2번 이상 깨거나 혹은 이렇게 깼을 때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거나 꿈을 많이 꿔서 잠을 깊이 못 자거나 등등 나는 머리 대면 잤다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잔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드문 것이죠. 그런데 맨발걷기를 하면 수면장애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게 좀 더 빨라지고 덜 깨고 깊이 자고 하는 것이죠. 맨발걷기를 매일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맨발걷기를 한 날 더 잘 자고 하지 못한 날 더 못 잔다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발걷기를 매일 2주 이상 실천하면 전보다 수면의 양과 질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도 평소에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도 확실히 맨발걷기를 한 날에는 더 푹 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이니 맨발걷기를 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맨발걷기를 했더니 스쿼트 개수가 늘었다, 하체 힘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실제 당뇨 진료를 해보면 인바디상에서 근육량이 늘어갑니다. 특히 매일 1시간씩 실천하는 분들일수록 근육량 증가가 명확합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건 몸이 좋아진다는 뜻인데 특히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 간과 근육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가려면 간 기능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 요가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맨발걷기를 시작한 후에 어렵던 하체 동작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고요. 셋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레 발에 나의 정신과 마음이 집중됩니다. 전방주시를 해야 하니 시선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발에 익숙치 않은 것들이 닿으니 자꾸 발에 나의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잡념을 치우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맨발걷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특히 맨발걷기를 자연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초보자들은 운동장이나 놀이터 흙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산으로, 바다로 갈 텐데요. 자연을 거닐며 자연을 들으며 맨발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식후에 신발 신고 걷기만 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맨발로 걸으니 더 좋겠죠? 발바닥에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니 맨발로 걸으면 소화기가 자극되어 소화가 촉진됩니다. 저도 과식을 해서 속이 엄청 불편한 적이 있는데 30분 정도 맨발로 걸으니 속이 빠르게 호전된 경험이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2주 이상 실천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변비도 완화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평소에 잘 체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식후에 맨발걷기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맨발로 걷고 나면 발이 화끈거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정도로 맨발걷기를 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아직 몸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맨발걷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갑자기 잘 되니 오히려 발바닥이 따뜻해지거나 화끈거린다고 하시고요. 혹은 피가 통하는 느낌, 약간의 저리는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은 느낌이라고 덧붙이는데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혈관이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라서 맨발걷기를 하니 갑자기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느끼게 되는 증상인 것이죠. 맨발걷기를 꾸준히 하면 기초체온이 높아져 면역력도 올라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당뇨 환자들이 맨발걷기를 해서 좋아진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맨발걷기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해야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올 때 맨발걷기를 쉬지 마시고 그런 날에는 맨발 신발을 신고 걸어보세요.
맨발 걷기가 주는 효과 두 가지인 접지와 지압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발이라서 맨발 걷기가 어려운 날에는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맨발 신발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010-9636-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500만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기 위한 당뇨 출입 편지를 제작했습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하는 방법부터 진단, 치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 편지입니다. 당뇨 치료 편지를 신청하시면 13일간 문자로 매일 발송해드리는데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해주시거나 1877-8125에 전화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